이제 네오미디어 프리미엄 더블과 네오미디어 그리고 제가 박스 주문에 쓰고 있는 흑사랑 산호사랑 이 여과제 pH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거든요. 가정용 초우를 사용해 볼게요. 지금 0점 맞춰져 있고 먼저 프리미엄 더블 S 여과제를 부어볼게요. 지금 200으로 맞췄어요. 프리미엄 더블 200g 한번 넣어볼게요. 이제 담을 거는 네오 미디어 프리미엄 M 사이즈 담아볼게요. 요만큼이 200g이네요. 얘는 타사 여과제와 산호사 그리고 흑사 이렇게 한번 싹 부어볼게요. 어 무거워. 어 다 튀어나간다. 어 다 튀어나가고 있어. 세 번째 통에 넣어볼게요. 여기에 그 제 정수기 필터에서 나오는 필터된 물을 각각 채워 넣어볼게요. 짠! 여기에다 같은 물높이로 받아볼게요. 지금 이 수돗물이 pH가 얼만지 한번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수돗물 원수는 7.2. 7에서 7.2 정도 나오고요. 이 스펀지는 새 스펀지예요. 보이시죠? 제 손에 물 묻은 거고 새 스펀지예요. 미디어 네오미디어 더블 타사 여과제 세팅한 지 6일이 지났는데요. pH 측정 한번 해볼게요. 네오미디어 더블 네오미디어 더블은 요렇게 네오미디어 보이시나요? 확실히 산호사가 영향을 많이 끼치긴 하네요. pH는 이렇게 측정을 해보았습니다.